자, 이어서 여자 대학부 200m 예선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인데요. 두 번째 조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는 4명의 선수가 나섭니다. 최유빈, 안영훈, 이채현, 그리고 조수현 선수입니다. 네. 자, 1조 선수 중에서는 경희대학교의 이채현 선수가 독보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무난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조수현, 인하대학교의 안영훈, 경운대학교의 최유빈 선수는 기록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네네. 자, 오늘 컨디션이 누가 좋은지에 따라서 3명까지 주어지는 결승전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채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들의 기록은 27초대, 26초대로 지금 시즌 기록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즌 기록을 좀 경신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자 대학부는 1조에 4명의 선수, 2조에 5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명만 제외하고는 8명이 모두 결승전 무대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유빈 선수나 안영훈 선수, 조수현 선수도 2조 선수들의 기록보다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4명의 선수들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5레인에 이채현 선수가 출발하고요. 자, 이채현 선수는 예선전이기 때문에 가볍게 질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최유빈, 이채현, 조수현 선수가 과연 어떠한 기록을 수립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 구간 돌아나오면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역시 이채현이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자, 이채현 선수는 여유 있게 결승전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이채현 선수가 천천히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26초 21의 기록이 나왔네요. 자, 이채현, 최유빈, 안영훈 선수는 결승전에 오르게 되겠고요. 네. 조수현 선수는 2조 선수와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수현 선수의 기록은 27초 75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이채현과 안영훈, 최유빈이 26초 20, 26초 56, 26초 69로 각각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유빈 선수는 본인의 시즌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상할 때는 1위부터 4위 선수까지 아마 결승전 무대에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2조에는 5명의 선수들만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가운데 조수현 선수보다 기록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아쉽게도 결승으로 향하지 못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2조 선수 중에서는 어제 400m에서 폭발적인 질주를 보여줬던 서울대학교의 박다윤 선수가 가장 강력한 1위 후보가 되겠고요. 네. 강원대학교의 이재인, 경운대학교의 이유빈, 인하대학교의 김주호 선수는 기록이 거의 엇비슷한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큰 이변이 없다면 이 박다윤 선수와 이채현 선수가 또 결승에서 만나서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2조의 선수들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레인 이재인, 4레인 박다윤, 5레인 이유빈, 6레인 김주하, 7레인의 이다인 선수입니다. 네. 자, 이다인 선수는 올 시즌 28초 83이 최고 기록이거든요. 네. 물론 출전 선수 중에서는 기록이 가장 저조하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앞선 1조 강원대학교 조수현 선수의 기록을 능가할 수 있도록 폭발적인 질주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과 함께 뛸때 본인의 기량도 향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다인 선수도 이 28초 83이라는 벽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 200m 대학부 예선 2조의 경기 출발합니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결승 무대로 향할 수 있을지 포기하는 선수 없이 모두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다윤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4코너를 빠져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인하대학교 김주하 선수가 가장 먼저 앞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주하와 박다윤 뭐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마지막 직선 주로를 통과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선전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전반적인 힘의 안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25초 64의 기록이 일단은 전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다윤 선수가 기록을 한번 살짝 확인을 했고요. 확실히 또 많은 힘을 쓰지 않은 것이 얼굴 표정에도 보입니다. 네. 김주하 선수와 박다윤 선수가 올 시즌 25초대의 기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결승전 무대에 진출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다인 선수는 28초 06으로 본인의 기록은 또 새롭게 썼습니다. 네. 자, 28초 06을 마크했기 때문에 사실
결승전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다인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에 네.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에 만족하고 다음 무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